라면과 콩나물에 치즈를 올려서 이렇게 치즈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도토리묵 샐러드와 집에서 끓이는 라면, 콩나물 라면 같이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스프를 사용 안 하려고요. 다시마하고 멸치. 집에 있는 거 재활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잔멸치. 네, 멸치하고 다시마는 국물을 내는데 이제 끝내주죠. 그러면 그냥 멸치는 작은 멸치 넣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춧가루하고 라면 끓이는 건강 라면 끓이는 방법. 그리고 스프를 넣는 대신에 소금을 넣어야 되겠죠. 네, 스프를 사용 안 하고 건강을 하고 특히 이제 또 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스프 대신에 국물을 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표고를 이렇게 또 가루로 내서 이렇게 사용하기로 하고, 표고버섯 가루. 그럼 약간 신라면 맛이 좀 나겠죠? 표고버섯 가루. 표고버섯 가루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함을 위해서, 콩나물. 콩나물을 넣고요. 콩나물도 이제 처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팽이버섯 넣습니다. 콩나물을 처음부터 닦고 끓이던지 아니면은 열고 이렇게 하던지 해야 콩나물 비린내가 안 납니다. 열고 이렇게 익히면 콩나물 비린내가 또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라면 끓이기입니다. 건강라면. 끓는 동안에 제가 그 도토리묵하고요, 오이, 사과, 양파 이렇게 썰었고요. 이제 도토리묵 무침을 막 섞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일단 좀 묵이 좀 덜 깨지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양념을 만들었는데 양념에는 진간장에 올리고당 넣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참기름. 계속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끼얹어줍니다. 그냥 샐러드처럼 도토리 묵을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묻히면 좋은데 또 안 묻혀도 또 이게 또 들어가서 섞으면서 또 묻히면서 먹으면 되니까요. 뭐 라면은 기름에 튀긴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물에서 한번 살짝 끓여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한번 빼냈고요. 빼낸 라면을 여기다 넣어서 이제 약간 볶음라면식이 될 거예요. 볶음라면이. 볶음라면으로. 면도 익어야 되고, 콩나물도 익어야 되고.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원함을 위해서 또 파를 냉동에 얼려뒀던 이제 파가 있거든요. 파가 집에 또 사가지고 좀 양이 많잖아요. 그럼 주부들은 보통 남은 파는 냉동에 얼렸다가 이렇게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작자작 끓면서 여기 있는 그 멸치와 다시마 맛이 우러나면서 또 야채와 또 라면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 히든 카드는 아이들은 또 치즈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또 어른들도 치즈 좋아하고요. 치즈를 뿌려서 올려놓습니다. 라면과 콩나물에 치즈를 올려서 이렇게 치즈 보이시죠?
드시게 드시면 됩니다. 치즈와 콩나물과 라면의 조합. 볶음라면이에요. 볶음라면. 건강라면. 무기 여기 밑에 있어요. 양파 매우니까 사과랑. 맞나요? 콩나물찜 같아요. 콩나물 라면찜.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콩나물과 편의버섯과 함께 라면. 스프를 안 넣었어도 굉장히 개운하고 맛있어요. 면이지만 이제 콩나물과
후에. 막 무치는 섞인 맛보다 고유의 과일이나 야채의 맛이 살아있어서 나름 괜찮습니다. 마음먹 대발 레시피예요. 이것도 이렇게 처음 먹어봐요. 이 이름을 콩라면 라면 볶음, 콩나물 볶음 라면으로. 도토리묵 샐러드. 사과에 또 간이 배이니까 맛있어. 이거 작은 멸치를 넣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멸치를 다 그냥 버리지 않고 먹게 됩니다. 작은 멸치는 멸치 볶음만 하시는 줄 알았죠? 응용해서. 보통 다시마도 국물을 내고 다 버리는데 이렇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소화해내는 저는 다시마, 해조류. 영양을 위해서 또 치즈. 엄청 배부릅니다. 라면 하나가 어마어마해. 오늘은 콩라면 라면 볶음과 도토리묵 샐러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입맛 없으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밥 가지고 와서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바이바이.